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녹화를 안 눌러가지고 지금부터 눌렀습니다. 어차피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정글 쳐 도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 봐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정글을 돌면 됩니다. 정글을 돌 때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싸대기를 때려주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때리다가 늑대 싸대기를 이렇게 때려주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탁 보면은 우리 탑에 있던 말이 라인 당겨지면 되는데 괜히 까불다가 한번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지요. 그리고 나면은 지금부터 이제 아칼리한테 개발릴 겁니다. 원래 그래요. 야, 한번 죽으면 발리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나이는 갱을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고 목구자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이제 탑 라인 갱을 안 가겠습니다. 갈 수는 있는데 가더라도 나중에 갈 거예요. 나중에.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가치망에. 자, 아래쪽으로 빨리 내려가서 빨리. 자, 당당하게 탑을 버린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비비면서 지나가면은 랩업할 수 있습니다. 시죠? 자, 이러면은 미드라이너는 몰라요. 잘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저는 압니다. 4레벨을 찍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4배를 찍고 우리는 돌던 정글 마저 돌면 됩니다. 지나가면서 살짝 먹는 거예요. 살짝 먹는 거.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살짝 먹을 수도 있겠지. 그죠? 큰 잘못 아니죠? 야,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케일이 정글 또 잘 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또 정글 속도로 상대를 또 한번 또 조져줘야 되지 않나. 원래는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나 정글이 나와 있는 게 적당적당한 타이밍으로 나와 있다면은 그냥 먹으면서 정글 돌아야지. 그리고 강타를 여기다가 안 씁니다. 나중에 큰 건물 때 쓰자. 큰 건물 때. 자, 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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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짜릿하다. 짜릿해. 그냥 게임하다가 지리겄어. 여러분 게임하다가 싸겠네요. 일하다가 이러면은 뭐 탑은 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이득을 봤으니까. 야, 그리고 우리가 강타를 아낀 거를 여기다가 써줍니다는 구라고요. 못 씁니다. 집에 갑시다. 그리고 동네 불곰님께서 멸풍선 L5개를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플레이가 정말 보시면서 지리는 플레이였다라는 말씀이겠지요. 근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편 정글이 갑자기 정글몹이 나왔다. 이것은 먹고 집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놔두고 가는 것은 RPG 정글로로서 정말 못할 짓이다. 물론 RPG 정글 아닙니다 이거. 근데 많이 그렇다라는 거지. 케일이 그만큼 정글을 잘 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아, 뭐 죽어.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더 묶고 집에 딱 가면은 집에 가서 아이템을 이것저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다 살 수가 있거든요. 자, 강타까지 썼는데 왠지 1대1을 질 것 같은 안타까운 그런 기분이 들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맞짱을 뜨면 이깁니다.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또 두 개 살 수 있죠. 집에 가서 어두게 정글로는 1500원은 모아서 집에 가야 되지 않겠나. 1500원이 있어야지 이렇게 집에 가서 이거 두 개를 사서 정글에 다시 돌 수가 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편이 이거 먹으면 참 슬플 텐데 안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 따그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미드가 빵태예요. 갱각이 너무 좋아요. 미친듯이 가줍시다. 이 속도 올랐고. 그리고 방금 만약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특성을 제대로 들었으면 뒤졌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특성을 탱 특성, 우드루 특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내가 특성을 잘못 든 게 다 계산된 플레이였다. 이 모든 건 계산된 플레이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봤네. 봤구나. 그래, 자리성. 자, 와드를 깔았구나. 자, 와드 하나만 깔아줘가지고 우리 편 정글 살라고. 아, 죽어이. 그래도 먹자. 오! 개념 바드! 자, 이거 라인이 당겨진 거 보니까 바텀을 한번 또. 우리 또 바텀 라이너 형들이 이렇게나 정글도 잘 리시를 해줬는데 갱은 안 갔으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한번 정도는 또 가져야 되지 예의겠지요. 자, 예의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의를. 예의를. 예의를! 예의를! 한 대 더! 내가 왔다! 자! 자, 하지만 여기까지.
자, 여기는 못 들어가요. 자, 3대 1로 밀리면은 이거 때 초반 끝났네요. 무방 봅시다. 무방 보면 되는 거지. KL의 장점 무디랑 똑같습니다. 초반이 망했다. 후반 보면 됩니다. 마스터이나 이런 애들이랑 건 다르죠. 마스터이는 여기서 망하면 끝납니다. 후반을 못 가요. 근데 우리는 후반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미드라인한테 미드형, 미드형 블루 필요합니까? 항상 미드라이너의 의도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필요로 하는가? 블루를 필요한 플레이를 펼칠 것인가? 필요하면 드세요. 감사합니다. 뒤도 보지 말고 드세요. 마음 바뀌기 전에. 사람이 마음이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 미드라이너의 마음은 갈 때마다 같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니다 내가 먹어야겠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드가 딱 했으면 낙장보립 딱 치고 블루부터 치세요. 이걸 일단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일단은 먹어서 자 다음에 우엉 실패. 자 우엉부터 박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 사이에 바텀은 또 잘 싸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깝다. 자 탑을 한번 도와줍시다. 싸우세요. 싸우면 됩니다. 저 못 믿습니까? 그렇죠. 박으세요. 궁 있잖아요. 그래 가면은 자 이렇게 메모리. 자 미드라이너가 못 올텐데 자 달리세요 우리 헤카림님. 자 그리고 만화가 없네. 집에 가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같이 밀어주는 겁니다. 헤카림이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라인을 못 밀어요. 이거 먹는 거는 여러분은 양심에 안 찔려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 헤카림 빨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려주는 거라 이거에서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좋고 매부 좋고 얘는 집에 가고 나는 돈도 벌고 레벨업을 해가지고 3대 정글러보다 세가지고 나중에 2대2 싸움에서 개이득 보고 이런 아주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저런 헤카림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 저 친구도 고마워할 겁니다. 이거 못 밀어가지고 집에 못 가면은 아이고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네 라고 생각하잖아. 이게 바로 야자를 하는 고3들의 마음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밀어줬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어서 아주 속으로는 행복해할 것이다. 실제로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룸메가 나왔으니까 적극적인 갱킹 시작을 한번 해보죠. 룸메가 나왔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러 다녀야지. 적극적으로. 자, 근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러 가기 전에 살짝 보니 아 여긴 되겠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케일이 갑니다. 케일이 간다. 케일이 간다. 케일이 가. 자 케일이 간다. 케일이 간다. 케일이 간다. 케일이 간다. 케일이 간다. 그렇지 전멸 뱀. 그리고 갱값을 이렇게 받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레드가 나오고 블루가 나왔을 때 또 갱킹을 한 번 더 가져야 되겠지요. 뭔가를 도와줘야 되니까. 자, 바텀 한번 볼까? 바텀 보니까 한번 갱가도 줘도 되겠네. 바텀 갱킹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자, 4대기를 때려가지고 한번 싹 채워주고. 그리고, 어, 뭐야? 감히. 이 친구가 지금. 볼카. 걱정 마라. 나는 우리 편을 믿는다. 안녕, 친구야. 그래. 그렇지! 못 잡건데. 죽어야지. 잘 가. 누구한테 죽을 거예요, 결국은. 자, 결국 뒤질 목숨, 니도 뒤질 목숨. 니도 뒤질 목숨, 니도 뒤질 목숨, 니도 뒤질 목숨. 자, 그리고 나면은 밑에서 싸움이 났는데, 저건 안 도와줘도 되는 거고요. 위로 한번 가볼까? 빵태, 어디로 가나 한번 볼까? 어디 있니, 빵태? 거 있네! 가자! 드래곤 먹으러. 이렇게 순간순간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빵태를 잡으러 갈 거다라고 착각을 하셨겠지만은 드래곤을 먹으러 가는 거 보시면 아시죠? 될 걸 하는 겁니다. 될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는 거를 바꿔가면서 먹으면 돼. 여러분들은 내가 빵태를 먹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죠? 아 이거를 이래 싸싸싸 한번 주고 어이구 필요 없는데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묻네. 자 이제 또 레드를 먹고 나서 아유 이제 앨리스 까불다가 이제 망했네. 라이너들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쪽 편은 잘해주고 있지만은 앨리스 자체는 망했습니다. 레벨 보면 아시죠? 케이지랑 레벨이 2레벨이 차이가 났다라는 거. 이제 저 친구는 한 대 4대기를 맞으면 엄마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아 많아갔구나. 이제는 우리가 블루를 줘야 할 시간인데 1분이나 남았네. 나중에 줍시다. 아 저건 이제 나중에 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블루를 줘야 되니까 왜 저 두 번째 블루까지를 먹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블루를 안 먹어도 됩니다. 만화통을 올리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죠. 자 내 것도 핑크가 있으니까. 자 핑크 바드가 있으니까 까불랑 까불랑 거리를 한번 가볼까. 자 아저씨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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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아!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안타깝군. 이건 왠지 방태가 날아올 각이지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어 방태 밑에 갔다. 오케이 안녕 친구.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그런 거에 좋을 것 같니 이 자식아. 응? 그렇지 빠졌고. 자 발상하이 또 한 분을 혼내주었고요. 이건 또 역시나 라인을 밀어주어야 리셋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건 다 우리 편을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리고 앨리스가 밑에 있는 걸 봤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가정. 아 이것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킬 먹었으면 가정까지도 먹고 째야지. 룸메 든 정글러들은 다 이래야 됩니다. 킬 먹었다고 만족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킬 먹고 나서 조금 더 먹어줘야 상대가 빡칩니다. 룸메는 이 속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친듯이 가정을 다니는 건데 가정 정도는 가서 애가 열받게 만들어줘야죠. 자 드셔. 자 그리고 돈 좀 더 벌고. 자 여기까지 딱 먹고 집에 갑시다. 자 그리고 앨리슨이 얼마나 컸니. 방금 1킬을 먹어가지고 좀 개이득 봤죠 우리 엘리스님. 자 하나만 더 먹자. 자, 구레비네. 자 저 친구 이제 올라갈라 그럴텐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먹어서 없어. 탑 조심. 자 얘기하고 그 그래 아무것도 없지 잘가. 자 탑 조심은 얘기해놨으니까 일단 탑은 내꺼. 자 그리고 드디어 신발을 삽니다. 그리고 만화통 만세. 자 만화통 만만세입니다. 만화통 만만세. 만화통을 올려놔야지 우리가 미드한테 블루를 주고 나서도 열심히 갱킹을 다니고 우리 바텀라인에 있는 형들 내가 갱킹을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섭섭했을 텐데 그 섭섭한 마음을 풀어주도록 하지. 기다려봐라. 자 지금까지는 섭섭했겠지만 이상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제 섭섭하지 않을 거야. 자 레드가 1분 45초나 남았기 때문에 내가 갈 필요가 없거든. 자 여기에 와드가 있는 거 확인했고. 자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와드를 깔러 안 오나. 프론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를 조지자. 금방 갑니다. 미드도 여기야. 그 타이밍 막아주면 물로 먹으러 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보이네. 안 보이면 정글 던지마. 우리는 뭐 없으면 정글 돌면 되니까 손해보는 거 없어요. 갈까? 잠깐 여기로. 모두가 이해하게 될 거야. 어이씨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싸울 생각이 없지? 오케이 마드. 자 이 친구들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시비 걸러 갑시다. 이들이 싸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시비 걸러 간다. 기다려라.
이건 없다. 아이고 멀리 갔다 멀리 갔다 멀리 갔다. 까비. 앨리스 노플 유 오전멸. 아 싸우고 싶다. 왜 안 싸워주냐? 고정 불변의 진리가 있는 드래곤 1초 레드 먹고 가자. 이 친구는 왜 안 싸워주지? 자 블루 나왔다.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자. 씨. 이거 뭐 있나 와드? 안녕? 이거 나 탱이라 가지고 단단해! 이래봬도 탱이야 이래봬도. 어 뭐야 쟨 아닌데? 미안합니다. 오케이 쟀어! 아직까지 안 죽었다! 그렇지! 너만 믿는다! 여러분 이거 이제 할 것도 한 거 아닙니까? 방금 보시면 역시나 특성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케일이라 때려도 때려도 죽지는 않더라. 이 친구들이 죽... 오메! 자 이것은 우리 편들이 한타를 이긴 다음에 너무 흥분해서 아 이제 게임 끝났다 라고 깝치다가 빵태훈이 부활한 걸 알지 못하고 뒤졌습니다. 항상 우리는 키를 먹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흥분하면은 주변을 몰라요. 항상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는 버릇을 드리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 먹고 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드래곤은 이제 슬슬 버가 되는데 아, 행복하다 드디어 싸움을 할 수 있다. 저쪽에 있는 앨리스가 원래 앨리스가 개싸움광인데 앨리스가 안 싸워주다가 이제는 싸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드래곤이거든. 자 드래곤에서는 어쩔 수 없죠. 지도 안 싸우면 어쩔건데 망하는데 드디어 드래곤 타이밍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묵자. 근데 드래곤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꼬라지 보니까 피할 것 같은데 칼리도 위에 있고. 제발 친구들. 자 빵택 궁도 없으니까 쫄 것도 없고 이렇게 때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자기는 감자 써서 먹읍시다. 위험하니까. 가자 달려. 오메 어떡해 이거 어떡해. 가라! 이 소급! 한 대만! 캬! 잘 가. 전진하라. 방태야. 오, 싸움 났다, 싸움 났다, 싸움 났다. 자, 밑에서 신나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블루털님. 어이 반갑다. 돈이다 돈! 돈이다! 아 앨리스 거미 새로 리필해라잉. 오호 이 거미 같은 거 이런 놔두고 있네. 앨리스야 니 정글 아니다. 이제 니 정글 아니야. 내가 키를 많이 모으서. 자 이 친구 오. 자 앨리스를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니꺼네 거 있습니까? We are the world지. 감타했어. 감사합니다. 아 이분들 진짜 뭐 기부천사신가? 와드도 던져주고 정글도 던져주고 다 던져주네. 주는 거 다 먹읍시다. 주는 거. 전진하라. 이제 슬슬 한타 페이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타 할 일이 없네. 애들이 안 싸워주니까.
자, 드래곤 먹으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밉시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타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전진하라. 상대 딜을 보아하니 AD도 있고 AP도 있고 잘 섞여 있으니까. 자, 우리도 섞읍시다. 섞으면은 조질 수 있습니다. 나도 부활 좀 해볼까? 자, 부활해서 궁팍 은총! 자, 케일의 은총을 한번 보여주마. 내가 부활을 한 다음에 줄게. 신성한 빛에서 창조. 싹싹싹싹싹 가가지고 레드 하나 먹고 나서 갑시다. 아직까지는 제가 레드를 먹는 게 낫지 않겠는가? 워낙 잘 컸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자, 또 슬로우 셔틀이잖아요. 자, 슬로우 셔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밑에 킬 좋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고 볼카 좋고. 이야, 내가 간다. 어이 아, 늦었다. 1 어? 2킬 이득이네요. 자, 이득이니까 3. 자, 깨고 여기까지 밀고 때려봐. 그렇지. 빼뜨려 먹어야 제맛이지. 빼뜨려 먹어야. 어이 무딜. 빨리 먹어. 자, 그리고 아까 보면은 우리가 앨리스 거를 많이 뺏어 먹었죠. 리필 됐습니다. 갑시다. 자, 앨리스 크는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본다. 하지 마라.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했다니깐 거시 간보지 마. 대의를 위해. 하나, 둘, 셋. 자, 뜨소 나 안 먹습니다. 라이너 거 안 뺏어 먹는다. 앨리스 거 뺏어 먹으면 뺏어 먹지. 반갑다. 맞을 만하다. 케일이지만 단단하게 그지 없습니다. 방마왕이 지금 얼만데? 난 무한을 볼 수 있지. 자, 이 덕분에 까불어도 됩니다. 좀 방마왕이 높아가지고 불러 먹으러 가니까 빼자. 우리 편이 블루를 먹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뺍시다. 그렇지. 저거 밀락을 하고. 자, 미드. 우린 이제 딴 데 갈 필요 없다. 미드 가자, 미드. 드래곤! 크으, 시간 체크를 안 했는데 내가 딱 여기 있는데 나오네. 와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왠지 억울합니다. 헤카리 빠르네. 으이야. 아이고, 어떡하니? 어떡해? 자, 온다. 밥이다. 밥 먹자. 궁. 누구 맘대로 우리 편 때리래. 응? 응? 누구 맘대로 슬로우나 무라. 아이고 좋다. 슬로우 하나 더 있다. 자, 슬로우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한번 해주고 가라. 우! 슬로우 때려라. 탈진 쓰지 마라. 탈진 좀 쓰지 마라. 내한테 힐. 아, 탈진만 아니었어도 완벽하게 잡는 건데 이럴 수가.
자, 그리고 나면은 역시나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가정해야 됩니다. 빼뜨릴 수 없는 우리의 하루 일과 가정은 꼭 해서 우리 앨리스가 속으로 욕할 때까지, 쌍욕할 때까지는 가정을 해라.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갑시다. 이거 딜 약하긴 약한데 지속딜이라서 그럴 센 거예요. 누가 때릴 건데 탱인데? 어? 의문의 1패. 여기까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먹는다. 자, 집에 좀 갔다 올게요. 돈이 많은데 돈 써야 돼요. 못 가겠다! 여러분,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가기에는 이 앞에 있는 타워가 너무 나를 부르고 있다. 여기까지는 밀어주고 같이 가자. 스턴. 스턴 어디있지? 스턴 밑에있나? 응? 안아픈데? 안아픈데 이 자식아? 내가 방어력이 얼만데? 오, 살았다. 딜. 아, 슬로우. 여기까지만 하자. 앞에서 더 깜치기에는 약간 무서우니까. 여러분, 이게 탱이 되니까 무서운 겁니다. 탱이. 이게 탱 되는 케일입니다. 탱 되는 케일. 아! 예스는 못 먹었다. 집에 가자 이제. 이젠 집에 가야 됩니다. 어? 잠깐만 집에 갑시다 그냥. 씨, 앨리스한테 전멸당할 것 같진 않는데 불안하니까. 그래도 돈 좀 쓰자. 돈 좀. 자, 여기에서 이 엘리 이 친구를 쓰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아, 돈 좀 더 벌어야겠다. 자, 첫 번째 생 탱커를 가가지고 슬로우 셔틀로 그냥 앞에서 딜 다 받아준다. 두 번째 주문력을 조금 올렸는데 슬로우를 걸어준다. 두 번째를 가겠습니다. 생탱커가 아니라 살짝 섞어서 가겠습니다. 공속템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딜하는 게 아니라 적당적당하게 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내셔를 사는 순간 니는 망하는 거야. 어? 내셔를 살 필요가 없어. 이거 세. 이게 장이야. 이게 이거 딱 사면은 그냥 확 때릴 때마다 슬로우. 거기다가 비통 팍. 주문력 팍. 이 케일은 안 죽이기는 좀 더럽고 죽이자니 단단하고 돌아버리는 거죠.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죽을 때쯤 되면 궁 쓰면 됩니다. 오이씨, 먹었네, 이 친구? 오이, 친구야, 이제 좀 잘 챙기는구나. 자, 근데 애들 보니까 왠지 뭔가 좀 그 멘탈이 싹 터져가지고 서렌을 칠 듯 말 듯 합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럴 때 바론을 딱 먹어야 됩니다. 왜? 지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없거든, 애들이 관심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여기 있는 바론을 촥촥 해가지고 먹어버리면은 이제는 바론 먹었으니까 관심이 없던 놈이 저 봐라 바론까지 뺏겠지 않느냐 게임 때려치자 이러면서 서렌을 칩니다. 완벽하지요. 완벽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안 온 놈 잘못인데. 가자. 안녕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단하기 때문에 앞에서 살짝 깝쳐도 됩니다. 이렇게 그 참 그 이상한 거 계속 던져서 앉는다. 얼만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광역 슬로우거든.
슬로우 보이지요? 맞으면 슬로우예요.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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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지. 자 맞아 괜찮아? 힐러도 돼. 난 힐도 됨. 자 힐도 하고 탱도 하고. 크, 이게 탱을 안 올리면은 뽑은 케일이 탱을 안 올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 없다.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궁을 쓰거나 자기한테 힐을 써야 되는데 탱을 올리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 자 바드랜드를 한번 타고 네 번째 용인가? 남중 먹으면 이제 게임 터지겠네. 가지 말고 여기서 연맹이자 연맹이자 연맹이자.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먹고 있다 이거 먹고 있다. 아닌가? 아니구나. 안녕? 슬로우야. 아이고 아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앨리스야 앨리스야 반가운 앨리스야. 네네네네 어디로 떨어질 겁니까? 자 그리고 힐. 아, 딜탱 다 된다. 이게 밸런스라서 밸런스 좋죠. 거기다가 우리 편이 위험하다. 궁. 내한테 궁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세기 때문에. 까보네 그 안에서. 생각해보니까 나 궁 썼지. 빼자. 딜 한번 해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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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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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오 딜. 자, 이렇게까지 슬로우 걸어주고 맞으면 슬로우 실험 말고 끝. 이게 바로 밸런스 케일! 여러분들은 이 케일을 쓰시면은 초보자도 써도 괜찮고 케일 고수도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졸라 쉽거든요! 봐! 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극딜할 필요 있나! 어, 적당히 딜하면 되는 거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리고 받은 피해량! 케일인데도 불구하고 궁 딴 사람한테 전부 다 써주고 다른 사람한테 궁 전부 써주면서 나도 받은 배량을 쫙쫙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힐. 힐. 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